어린 시절 즐겨 먹었던 간식 땅콩 쿠키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맛이 아닌 것 같은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머니, 네, 저예요. 아, 그래. 네. 알았죠. 네. 저 예전에 그 땅콩 쿠키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거 저기 그 레시피 기억나세요? 그래요. 나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비스켓 만드는 데다 피넛 버터가 잔뜩 집어넣은 거야. 아, 그렇구나. 예, 네, 알았어요, 네, 어머니. 맛있게 해 먹어. 예,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맛있죠. 예.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서 요리를 해주신 첫 번째 셰프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해주신 요리와 그 추억은 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이에게 다 추억이 담긴 음식이 있을 텐데 오늘은 러시아의 한 어머님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끝도 없는 서론이 펼쳐진 이곳은 러시아 북서부 혹한의 땅 코미 공화국입니다. 시베리아의 길목인 이곳에서 푸른 눈의 에스키모라 불리는 코미족의 한 할머니를 만났는데요. 매서운 눈보라를 헤치고 찾아간 저희를 위해 할머니의 손길이 분주해집니다. 올해로 76인 타마라 할머니, 3남매를 모두 출가시키고 지금은 이 집에서 홀로 지내시는데요. 그런 할머니에게 유일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바로 요리를 하시는 거죠. Когда стряпаю эти самые, ну что-нибудь вкусненькое, конечно, о молодости вспоминаешь, что в молодости все вкусное, невкусное вкусное, особенно когда сейчас стряпаешь, конечно, о молодости вспомнишь. 그 중에서도 할머니의 추억이 가장 많이 담긴 음식이 있는데요. 타마라 할머니가 자식들을 위해 만들어줬던 코미족의 전통 파이, 쇼트인 파프입니다. Как заходит, только дверь открывает. Мама сегодня, завтра, чтоб шоу там папу мне настряпала. Они горячие, это вкусные, когда сделаешь на сметане. 쇼트인 파프 한 입이면 아이들과의 행복한 시절로 돌아간다는 타마라 할머니. 할머니에게 쇼트인 파프는 추억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할머니가 알려주신 쇼트인 파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할머니가 아무래도 우리가 가는 게 아쉬웠는지 선물을 주셨는데 도마를 주셨어요. 오, 이 도마가 낡은 도마인데 이거 보세요. 할머니의 세월이 담긴 이 칼자국들이 이렇게 그대로 남아있죠. 저 멀리 한국에서 온 이 그 촬영팀을 얼마나 정말 자식처럼 잘 챙겨주셨던지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납니다. 할머니를 추억하며 시작해볼게요. 먼저 강력분과 호밀가루에 물과 소금을 넣고 반죽을 합니다. 여기에 고소한 풍미를 위해 버터를 넣고 칠해주세요. 반죽 표면이 매끄러워지면 그릇에 넣고 마르지 않게 천을 덮어 15분간 숙성시킵니다. 다음은 반죽 위에 올릴 필링을 만들 건데요. 우선 달걀을 풀고요. 여기에 좀 특별한 크림이 들어가는데 사워크림입니다. 소스에도 넣고 뭐 디저트에도 넣고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할머니 말씀이 사워크림을 넣으면 상큼하면서도 끝맛이 깔끔해진대요. 달콤함을 위해 설탕도 듬뿍 넣고 채에걸은 중력분, 생크림, 연유, 소금을 조금 넣어 잘 섞어주세요. 달콤한 파이에 웬 소금이냐고요? 소금을 넣으면 단맛이 확 살아나죠. 자, 됐습니다. 이제 숙성시킨 빵 반죽을 적당한 크기로 납작하게 밀어주세요. 이렇게 가장자리를 만들어주셔야지 가운데에 들어갈
그 크림이 흘러내리지 않겠죠? 새콤달콤한 필링을 반죽기에 듬뿍 올리고요. 마지막으로 필링 위에 사워크림을 넣습니다. 저는 300도의 화덕에서 구울 건데요. 가정용 오븐에서 구울 땐 180도에서 30분 정도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구워주세요. 촬영을 하던 중간이었어요. 그 주방 한켠에 좀 군인의 사진이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서 물어봤어요. 아유, 저 사진 저 주인공이 누구시냐 했더니 할머님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쇼트인 파프를 굽는 날이면 타마라 할머니에게는 더욱 그리워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쇼트인 파프 у меня всех сильней этот любил вот Игорюшенька, которого нету, средний сын любил. 가난했던 젊은 시절 수의사로 일하며 힘겹게 3남매를 키워낸 타마라 할머니. 그렇게 키운 귀한 아들이 30년 전 전쟁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제 할머니 곁에는 아들 대신 그리움의 음식이 남아있습니다. 타마라 할머니에게 쇼트인 파프가 그렇듯이 음식은 우리에게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사랑의 기억입니다.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어머니의 그리움이 담긴 음식, 쇼트인 파프입니다. 자식을 위한 사랑의 한 끼. 세상 모든 어머니는 가장 위대한 요리인류입니다.